굉장히 저렴한 방. 보증금도 진짜 거의 무보증. 보증금 50만 원짜리. 오. 예, 방이 조금은 이제 협소하지만 그래도 혼자 살기에는 좀 최적화된 방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 그런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혼자 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오시면 아, 돼요. 아, 네네. 야, 나 단결세 살 화장실 있고. 그거다.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아니, 끝이에요? 여기 안에 문이 있잖아요, 방문. 뭐가 어떻게 된 건데? 조금은 이제 협소하지만 그래도 혼자 살기에는 좀 최적화된 방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 있는? 아, 옆에 무슨 2층 침대? 아니, 잠깐만. 말씀을 왜 못하세요? 아니, 네. 그 침대나 잠은 어디서 자요? 잠은 여기 이제 여기 누워서 자야죠. 부엌 앞에? 와. 어디서 자라고요? 아, 저... 야. 와, 저게... 여기가 몇 평이에요? 한 평, 1평 원룸이라고 얘기를 하는 집이에요. 1평 원룸집. 네. 보증금 50만 원, 그리고 관리비 포함해서 34만 원이에요. 딱 50만 원 것 같아요. 예. 저도 침대는 들어가는데 여기 침대가 없네요. 아니 근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이게 잠을 잘 수 있는지를. 어, 네, 한번. 네, 네. 봐야 되니까. 아, 이게. 아, 아 누워지긴 이게... 하는데. 혼자. 근데 짐을 놔뒀대도. 예. 여기서 이제 친구가 만약에 온다면. 네, 같이 한번 누워볼게요. 네, 이렇게 누웠을 때. 친구가 왔다! 네, 굉장히 친해집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봤지만 네. 벌써 이제 저희가 베스트 프렌드가 된 느낌. 친해졌어요. 네. 아니, 이미 네. 팔이 닿아있어요. 네, 맞아요. 부비부비 하면서. 자다가 이렇게 좀 껴안고. 어떡해. 친해지고. 네. 몸이 지금 냉장고에 닿았어요.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물도 이렇게 꺼내.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저기 하루 이틀은 몰라도 맞아요. 저기서 산다는 거는. 근데 왜냐면 책상 같은 것도 없잖아요. 없잖아요.